이 병이라는 거군요. 사실 그 이 상황 속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임팩트 있는 제목인데, 네. 사실 병 하면 떠오르는 게뭐 유리병도 있을 거고, 그리고 진짜 아픈 병이 있을 네. 거고, 사실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좀 많이 담은 곡이기도 해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생각해낸 병은 좀 심리적인 병으로 먼저 다가가서 쓴 곡인데, 네. 사실 이 상황을 겪으면서 되게 쉬고는 있지만, 네. 이때까지 내가 원했던 쉬는 거지만, 휴식이지만, 되게 그 휴식이 온전하지 않고 불편한 거죠.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왜 불편한 거지? 곰곰이 생각하다가 느낀 게, 아, 이건 혹시 직업병인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. 아, 뭔가를 자꾸만 직업병. 해야 될것 같고, 음악을 만들어야 될것 같고, 그리고 뭐 춤을 춰야 될것 같고, 이런 것들이 계속 자연스럽게 계속 심리적인 압박이 찾아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런 심리적인 직업병인 거구나 해가지고 사실 그 부분에 스타트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병들을 또 중의적으로 그냥 깨버리고 그냥 또 나의 삶을 그냥 계속해서 살아보자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. 예. 네. 그래서 뭐이 병이 또 친구들의 또 멋진 목소리와 그리고 뭐 남준이와 뭐 윤기 형의 또 각자의 생각하는 부분들이 섞이면서 되게 이 시기에 딱 저희가 뭐 생각할 수 있는 한 부분의 그런 곡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